안녕하세요. 저는 제2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시각분야예술강사입니다. My name 트리가트 1차 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을 보면서 어떤 것을 하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보면 숫자 2가 그려져 있는데 어떻게 표현이 돼 있나요? 네, 입체적으로 두께감이 있게 표현되어 있고 공중에 붕떠 있는 것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종이 한 장에 그려진 숫자 2에 연필을 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평면의 종이에 입체적 표현으로 착시를 주는 트리가트를 우리도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활동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자에 나를 담아보고 트리가트를 활용하여 자신만의 네임 카드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1차 시에는 트리가트 제작을 위한 문자 드로잉을 진행하고 2차 시에는 문자로 그린 트리가트 작품을 살펴보고 입체적 표현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 4차 시에는 본격적으로 트리가트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자 드로잉 하기 예시 작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문자를 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는 그리기, 드로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자로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지도가 그려져 있는데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나요? 여러 개의 한글이 모여서 한반도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한글의 자음이 채워져 있고, 오른쪽은 애국가를 캘리그라피로 쓴 문자가 모여서 한국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SOS 문자 드로잉이 되어 있는데요. 안에 어떤 단어가 보이나요? 네, 헬프가 반복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도와달라는 신호인 SOS의 의미에 맞게 헬프를 적어서 메시지 전달도 하고 문자 드로잉으로 재미있게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한글 문자 드로잉 예시도 살펴보겠습니다. 가족이라고 문자 드로잉이 되어 있는데요. 문자 안에는 가족의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도 문자 드로잉을 해보겠습니다. 활동 목표에서 문자에 나를 담아본다고 했는데요. 마인드맵으로 나를 표현하는 단어와 문구를 찾아서 문자 드로잉을 해보겠습니다. 앞에 예시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등을 적어 보겠습니다. 종이의 가운데 동그라미를 치고 이니셜 I를 써주세요. 영어에서 I는 나를 뜻하지요? 이번 수업에서는 이니셜 I로 문자 드로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색이나 동물, 꽃, 음식 등 아무거나 적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취미나 특기, 장래 희망, 되고 싶은 사람, 좌우명 등도 써볼게요. 나의 성격이나 첫인상, 이미지도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마인드맵으로 찾은 나를 표현하는 문구를 활용해서 이니셜 드로잉을 해봅시다. 도화지나 A4지처럼 깨끗한 종이를 준비하고 사진처럼 세로로 길게 놔주세요. 이니셜 I 드로잉은 사진의 박스 쳐진 부분, 오른쪽 상단에 그리겠습니다. 밖에 여분이 많이 남는데요. 이 부분은 트리가트를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사진에 보이는 위치에 그려주셔야 합니다. 연필로 이니셜 I를 두껍게 그려주세요.
문자 안에는 나를 표현하는 문구를 담아야 하기 때문에 두껍게 그려줘야 합니다. 다 그렸으면 사인펜이나 네임펜으로 덧칠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니셜 I 안에 마인드맵으로 찾은 단어 문구로 문자 드로잉을 하겠습니다. 문자의 모양, 굵기, 크기 등을 자유롭게 바꿔서 꾸며보겠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두껍게 쓰거나 글씨체를 다르게 해서 꾸밀 수 있습니다. 문자를 다 배열하면 채색을 하여 완성하겠습니다. 좋아하는 색이나 나를 상징하는 색으로 색칠해 보겠습니다. 색은 단색으로 해도 되고 여러 색을 섞어서 꾸며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트리가트 1차 시 활동으로 문자 드로잉을 해보았습니다. 2차 시에는 문자의 입체적 표현에 대해 이해하고 표현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